네, 오늘은 여름철을 맞이해서 피부 질환이 좀 더 잘 생길 수 있는데 외음부나 항문 주변부의 가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골 부분이 있는 Y존 그리고 이제 엉덩이 뒤로 이제 T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제 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습기가 잘 차기 때문에 축축하기가 쉽고 평소 질환이 없던 분들도 그런 습기나 축축함 때문에 가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성분들은 질염, 남성분들은 치질이나 뭐 치루, 항문 질환. 그리고 이 항문 질환은 요즘에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대변을 보고 나면 가렵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치질기가 있으신 거죠. 특별한 질환이 있으면 그 질환을 치료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그런 질환이 없는데도 가려운 부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아주 답답해 하시죠. 그런 분들이 우연히 한의원에 오셔서 얘기를 하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뭐 골반 주변부라든지 아니면 항문 주변부, 외음부 주변부에 이제 혈액순환을 좀 잘 되게 하고 또 시원하게 만들어드리고 그 염증을 유발하는 것들은 주로 저희는 한방에서는 열로 보거든요. 시원한 약제들로 염증을 조금 완화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골반부가 순환이 좀 잘 되게 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여름에 습기가 많이 차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뭐 한두 번씩 간지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순환만 잘 되게 해도 좀 완화가 되고 곧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보통 한의원에 와서 이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은 만성이에요. 10년 동안 그렇게 하신 분도 계셨었고 뭐 1, 2년은 기본이고요. 이런 분들은 예방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미 겪을 만큼 겪고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질환을 갖고 있지만 더 심해지는 계기가 열이 유발되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열이 유발되는 게 보통 접촉이잖아요. 우리가 피부가 이렇게 접촉이 되면 뜨거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뭐 꽉 끼는 옷을 입어서 이제 열이 바깥으로 통풍이 안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부부 관계 같은 경우도 접촉이라든지 열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이후에도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물놀이 같은 것도 갔다 오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제일 먼저 멀리해야 될 게 술, 1번. 가려움은 술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좀 좋아졌다가도 뭐 어제 회식이 있어서 술을 한잔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알아요. 내가 술을 마셔서 그렇구나. 본인이 치료하면서 좀 좋아졌는데 이제 그런 분들은 캐치를 하시거든요. 1번이 술이고요. 그다음에 음식 같은 경우는 탁한 음식들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깥에서 외식하는 것들 대부분들이 몸을 조금 습하게 만들고 열을 유발하는 음식들이 많죠. 매운 것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늦게 자는 습관. 그러니까 과로라든지 뭐 야간에 업무가 많았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이면 내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가려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집에서 홈케어는 좌욕이 제일 좋거든요. 그게 치질이든 뭐 질염이든 어쨌든 요 밑에 골반 쪽의 문제들은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는 게 반신욕 하는 거랑 또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냥 따뜻한 물에만 하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약제를 조금 타죠. 한약을 달인 물을 조금 타서 약간 뭔가 조금 청열감이 있게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가려움을 느끼는 본인은 이제 꺼려지게 되죠. 피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배우자에게나 이제 파트너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해준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생기거나 서운함이 생기면 또 이제 심리적인 거리감도 느껴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관계를 하게 되면 확실히 가렵다고 하거든요. 환자분들이 안타까워하죠. 서로서로가. 네. 평소에 질환이 있었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끔씩 가려움이 생기는 증상이라면
뭐 시원하게 그 해주신다든지 자욕을 하시는 정도로도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해도 계속 이게 낫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병원을 내원하셔서 질환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고 자기의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음부 가려움증이나 항문 가려움증은 환자분들이 되게 민망해하고 꺼려하는,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의료진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빨리 치료될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